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내 나이 이제 87세고 여기 할머니 어머니 나이가 84세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13년만 있으면 100세가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90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질병 없이 내가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이러한 모임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샘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오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뭔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 약속을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바라는 건 뭔가면 우리 형제 지간에 또 부모 지간에 사촌 지간에 이웃 간에 화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걸 널리 이해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늘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늘 화목한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 할머니 엄마하고 산 지가 벌써 50년이 넘는데 내가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한 자가 되라. 화목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이번 명절을 또 맞이할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결같이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 가정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축복하시고 또 승진하게도 하시고 또 새 일터를 주시기도 하시고 손자 손녀들이 선거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해외도 나아가게도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내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 기회와 흥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의 대선의 대원이 보수의 동천의 군주이 미경의 유민이 보현의 호와 유리 예본이 예나 그니 예본이 예영이 룰 사랑이 예원이 그리고 우리 두 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지향에서 어떤 사고나 불행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빠진 일이 없게 주시옵소서. 수치나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이 하늘을 살다가 내년 명절 구정을 또 기쁨으로 맞이 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다 찬송드리고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풀 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와 이들의 가정가정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멋있다. 금년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한테는 조금씩 우리가 저는 이제 첫째 며느리 세뱃돈이야. 둘째 며느리 감사합니다. 셋째 며느리 갔다. 자, 보시기로 와.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그럼 생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부 잘 해가지고 아주 1등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나와라. 야, 보현이 우와 우리
예나. 예본이. 예본이 예본이 가 먼저. 예본이. 아니 예본이가 먼저. 예본이. 예본이. 또 누구야? 예영이. 아 예영이 큰 거 좀 봐. 율 율. 율도 많이 큰 거. 또 호랑이. 아 예본이 또 나온 거 아주. 호랑이. 예본. 야 예원아. 예원이. 예원이. 아니, 여기 엎드려서 좋겠는데.